안녕하세요. 또아들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앞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에 가방에 달려있던 파인애플 열쇠 고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런 소품들이 사실 실이 굉장히 소량 들어가기 때문에 뭐 집에 가지고 보관을 하고 계시던 실로 이제 만드셔도 되고요. 뭐 색깔이 맞지 않다 하시면은 따로 이제 뭐 다이소에서 이렇게 구입을 하셔도 되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실로 제가 만들어 봤어요. 요거는 이제 다이소에서 이제 구입을 한 테이프뜨개 실, 머스타드 색상으로 만들어진 파인애플 몸통이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제 다른 가방을 만들고 남았는 이제 실로 이제 노란색이 이제 워낙에 이제 선명해서 요 실도 예쁘겠다 싶어서 만들었고, 여기 머리 위에 잎사귀 부분은 이제 다이소에서 구입한 요 면뜨개 실, 초록색 구입을 해서 이거를 이제 머리 위쪽을 만들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요것도 면뜨개 실이에요. 다이소에서 구입을 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두 줄을 잡고 제가 워낙에 이제 얇아서 두 줄로 해서 요거를 지금 만들었고, 여기 위에는 이제 이 옆에 실과 동일하게 면뜨개 실을 이용해서 위에 잎사귀 부분을 만들었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 우리 가방을 만들었던 이제 저지뜨개 실, 네, 패브릭 얀을 사용해 가지고 만든 거고, 이거는 이제 요 위에 이 잎사귀 부분은 요그 이거 마크라메 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마크라메 실 이용해서 이제 잎사귀 부분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혹시나 가지고 계신 노란색과 초록색 실, 또는 이제 뭐 몸통을 굳이 노란색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저지뜨개 실 사용을 했던 이제 어제 가방을 만들었던 요 실로 사용을 하셔가지고 만들어도 되는데, 이제 가방이 이제 이 색깔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색상을 이용해서 열쇠고리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조금 더 포인트가 되게 예쁘겠죠. 그래서 일단은 요 저지뜨개 실도 하셔도 된다, 요거를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초록색 가방에 요 색깔 몸통을 해서 만들었는 이제 파인애플도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랑 요거는 이제 코수와 단수가 똑같이 만들어진 거고요. 이 저지뜨개 실이 조금 더 두껍다 보니까 이제 약간 조금 더 크게 이제 나왔고, 이 테이프뜨개 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같은 이제 코수로 같은 반을 사용해서, 요거는 8mm 사용한 거고, 요거는 5mm 사용해서 이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6mm, 두개다 6mm 반을 사용해서 만들었는 거고, 요거는 제가 가지고 있던 피치 실이라는 그100% 폴리 실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색상이 굉장히 선명한 편이어서, 이런 소품 만들기에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봤고, 요거는 이제 제가 이 여러 가지 실을 이거 가지고 온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집에 가지고 계시는 이제 실을 이용해서 만드실 때 이제 제가 코수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요거는 이제 면뜨개 실을 만약에 사용을 하셔가지고 이제 파인애플을 만들겠다 하시면 이렇게 두 줄을 잡고 이제 시작을 하셔야 이제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두 줄을 시작을 하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처음에 매직링으로 시작을 해서 여섯 코를 잡고 올라가요. 여섯 코를 잡고 올라간 다음에 이제 두 코씩, 이제 한 코당 두 코씩 해서 원형뜨기로 쭉 이제 총 12코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윗단은 이제 여기 저희가 이제 처음에 가방 만들 때 이렇게 원형뜨기 다음에 올렸던 여기 양다리 걸쳐가지고 한 코씩 넣어줬던 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넣으신 다음에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영상에 보여드리는 이 여기 파인애플 요 몸통 부분이랑 똑같이 떠올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조금 더 코수가 많이 나왔는
조금 더 코수가 많이 나오고, 이제 높이 단도 조금 더 많이 이제 떠올린 거죠. 이 크기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적당하게 보시고, 요 이제 면뜨개실 같은 경우는 제가 무늬단을 올린 게, 바닥면은 이제 여기 12코로 만든 다음, 여기 이제 12코로 그대로 양다리 걸쳐서 갔죠. 그러고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 총 6단을 올려줬네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 요 잎사귀 부분은 모두 동일하게 이제 같은 코스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설명을 같이 만들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피치실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한 줄로 잡고 했는데, 이제 요거 6mm 반, 6코 반을 사용해서 한 거고, 똑같은 방법으로 6코 잡아서 하고, 12코로 이제 코를 늘려, 원형뜨기로 코를 늘려주신 다음에, 바닥 부분은 이제 여기 면뜨기랑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올라갔고요. 몸통도 이제,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 똑같이 여섯 단 올라가졌네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폴리 100% 실이다 보니까 조금 더 힘이 있고, 요거는 이제 면 실이다 보니까 조금 약간 흐느적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처음에,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이 파인애플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 처음에는 주머니 형식으로 사용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이렇게 이제 주머니식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 뭔가를 넣기에는 파인애플 사이즈가 너무 많이 커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차키 하나 정도? 예. 차키 하나 정도는 이제 넣을 수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키를 안에 이제 여기 파인애플 안에 넣어서 이제 보관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여기에 그냥 이렇게 끈을 이제 연결하셔가지고 그냥 조이, 우리 복조리 조이듯이 이렇게 조아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인애플 키링 만들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은 매직링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여기 손가락에 바늘, 실을 2번 감아주시고, 여기 바늘을 손가락과 실 사이로 넣으신 다음에 끌어당겨서 꺼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손가락에 걸린 실을 끌어와서 사슬을 하나, 매듭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꼬리실은 이제 뒤쪽으로 제껴주시고, 요링 안에 총 6개의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다 하셨으면 줄을 당겨서 링을 모아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첫 코에다가 하나 찔러 넣으셔서 빼뜨기 주시고, 자, 이제 첫 코에 빼뜨기해서 연결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이 저지뜨기 실을 워낙에 이제 두께가 있다 보니까 바로 무늬단을 올라가면 파인애플 사이즈가 좀 많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키링 으로 그냥 포인트로 달기에는 조금 큰 감이 있어서, 여기서 일단 그 짧은뜨기로 12코를 만들어 주실게요. 여기 부분은 이제 이 면뜨개실이나 이게 뭐 제가 아까 6코 반을 사용해서 이제 했던 이제 다른 실들과는 여기까지는 동일한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한 코당 2코씩 짧은뜨기를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총 12코가 되거든요. 한 코당 2코씩 짧은뜨기 코에다가 바늘 찔러 넣으시고 실 걸어 나와서 두줄 통과
이렇게 하시면, 이게 이제 빼뜨기 건데, 호수를 한번 세어서 확인해 볼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12개의 물두코가 나왔으면, 이제 초코에 다시 빼뜨기. 그리고 지금 만들고 있는 게요 파인애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동일하게. 그래서 실을 이렇게 끌어올려 주시고, 이렇게 실 감아서 뒷줄에 코를 하나 빼주시고, 다시 실 감아서 뒷줄 코에, 코 뒷줄에 걸어서 실 감아 나오시고요. 이제 한 번에 다섯 줄 바늘에 걸려있는 실을 한 번에 통과해 주시고, 사슬 하나. 그럼 저희가 코를 두개 썼기 때문에, 코뺀 거와 사슬 하나 하면 코수가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양쪽에 양다리 걸쳐주시고, 실 감아서, 코 뒤에다가 찔러 넣으시고, 실 감아서, 코 뒷줄에 찔러 넣으셔서, 실 걸어 나오시고, 다섯 줄한 번에 통과, 사슬 하나, 다시 다음 코에, 실 감아 들어가서 실 걸고 나오시고 다섯 줄한 번에 통과 사슬 하나 다음 실 감아서 이랑 뜨기 뒷줄 코 뒷줄에다가 찔러 넣으셔갖고 걸고 나오시고 다시 다음 코에 서 다섯 줄 통과 사슬 하나 실 감아서 코 뒤쪽에 넣으시고 다음 코에 똑같이 다섯 줄한 번에 통과 사슬 하나 실 감아서 뒤쪽 코에 넣으시고 다음 코에도 한 번에 통과 사슬 하나 이렇게 하시면 완성이에요. 다시 초코에 빼뜨기 해주시고 이제 실을 쭉 끌어올리신 다음에 실 감아서 초코 뒤쪽에 찔러 넣으셔서 실 걸어 나오시고, 다시 다음 코에 실 감아서 바늘 찔러 넣으시고, 실 걸어 나오시고, 총 다섯 줄, 한 번에 통과, 사슬 하나, 이제 반복이에요. 그래서 여기 답만 하면 파인애플 끝났거든요. 오케이. 한 번에 통과, 사슬 하나, 찔러 넣으시고, 다음 코도 똑같이, 이번에 통과, 사슬 하나, 뒤쪽에 넣으시고, 넣으시고, 이번에 통과, 사슬 하나, 다음 코, 또 다음 코. 사슬 하나, 이제 여기는 빼뜨기 코, 초코에다가, 이렇게 바늘 찔러 넣으시고, 빼뜨기로 마무리 주시면 파인애플 몸통 끝났습니다. 이제 가위로, 마무리. 그래가지고 돗바늘로 안쪽에 잘 감춰 주시면 되는데 제가 돗바늘을 안 가지고.
이렇게 파인애플 몸통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은 이제 여기 똑같이 저지뜨개실을 이용해서 머리 잎사귀 부분을 만들어줘도 될것 같고, 아니면 이것처럼 마크라메실 이용하셔가지고 머리란다 자꾸 잎사귀 부분을 만들어 주셔도 되고, 집에 가지고 계시는 이제 실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여기 이제 편하신 데 찔러 넣으시면 돼요. 여기 편하신 데 초코 하나 잡으셔가지고 찔러 넣으시고 실 걸어서 나오시고 그래서 사슬 하나 주신 다음에 짧은뜨기 이렇게 하나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셔가지고 뒤쪽 코선에다가 이렇게 찔러 넣으셔서 짧은뜨기 하시고 다음 코에 가셔야 되는데, 이 실은 이제 워낙에 두께가 있다 보니까 실을 이 코를 건너뛰고 바로 여기 사슬로 줬던 부분으로 건너갈게요. 이게 코마다 다 넣었을 때 너무 뭐이 잎사귀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뭐 너무 산발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적당량 그래서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짧은뜨기. 네, 이렇게 넘어가시고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다시 잎사귀 부분에 뒤에 코산에 하나 한 코당 하나씩 짧은뜨기. 코에다가 찔러 넣으시고 실 걸어 넣어서 두줄 통과 코에 바늘 찔러 넣으시고 실 걸어 넣어서 두줄 통과 다음 코에 바늘 찔러 넣으시고 실 걸어 넣어서 두줄 통과 그다음 이제 다시 사슬 코, 여기가, 이 자리인가 보네요. 여기는 사슬을 잡기가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찔러 넣으셔도 되고, 여기는 이제 빼뜨기 자리라서 사슬이 애매한데 보시고 이제 적당한 위치에 그냥 넣으시면 돼요. 이게 꼭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모든 게이 뜨개용품 자체가 이제 뜨개질 자체가 이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좀더 쉽다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뜨시면서 보시면서 이제 여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적당한 위치가 여기가 더 낫겠다 싶을 수도 있어요. 뜨시면서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넣으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슬 다섯 개. 이제 저는 이제 방향을 이제 가르쳐 드리고 이제 또
이런 모양을 만들 때 요렇게 요렇게 잡으면 좀 쉽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지. 사실상 이제 이 코바늘이나 대바늘이나 이제 뜨개질 자체가 기본 뜨기 자체에서 이렇게 조금씩 나한테 맞는 이제 방법을 찾아서 하는 거라서 보시고 제가 했는 게 마음에 안 드시면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하셔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머리 잎사귀를 저보다 조금 더 두세 개더 주고 싶다.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이 사이에 코에 이렇게 한두 개더 넣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게 내가 예쁘니까. 내가 보기에. 내 물건이니까 내 마음에 들게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그게 이제 뜨개질의 제일 매력이죠. 제가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내가 원하는 재질을 다 선택을 할수 있고. 이렇게 잎사귀 부분을 완성해 가시면 돼요. 사슬 5개. 다음. 그러면 사슬 5개면 짧은 뜨기가 4개 나오겠죠? 뒤선에 넣으면 하나, 둘, 셋, 넷. 하시고 이제 처음 이제 여기 잎사귀 만들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이렇게 적절하게 짧은 쪽이 처음에 올렸던 코가 여기인 것 같네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V코가 있죠? 여기. 여기에다가 이렇게 찔러 넣으셔가지고 이뜨기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콜 파인애플은 끝났어요. 머리, 이, 좀, 잎사귀가 좀 산발이긴 하네요. 잎사귀, 여기, 요, 이파리 부분은 조금 얇은 실로 떠도 더, 이쁜 게더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자라. 두개다 나름 매력이 있네요. 요런 식으로. 이제 하시고, 여기는 이제 실 마무리를 여기 부분을 조금 모아줄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모아주고, 이 가방 고리, 참. 준비하실 게, 이제, 열쇠고리 후크. 요거 이제 4개 1,000원에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되고, 요 부분은, 이제 요 부분과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한 바퀴 모아주고, 저기 연결할 정도로. 실을 놔두고 잘라주시고요. 돗바늘을 가지고 와야 되겠네요. 자, 돗바늘을 가지고 와서 자, 실을 이렇게 빼주시고 바늘에 실 연결하셔가지고요.
일단 안쪽으로 실을 쓰고,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이제 짧은뜨기 넣었던 이 부분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이렇게 통과. 통과해서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당겨서 완전히 모아주시고요. 난 다음에는 여기나 뭐 어디 실을 걸어서 상태에서 매듭을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파인애플은 완전히 끝이 났고, 이제 요 실로 이제 가방고리에 연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연결해 주시는 위치를 이제 그냥 여기에다가 올게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에다가 연결하시면 돼요. 가방에 걸었을 때 예쁘겠다 싶으시면 밑에가 나오려나? 이거는 좀 벌어지면 금방 떨어질 것 같죠? 그래서 여기, 여기가 낫겠다. 여기 그냥 꿰매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결이 어느 정도 단단하게 떨어져 나가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시 매듭을 실을 하나 걸어서 매듭을 지어주시고, 실은 가위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파인애플이 완성됐어요. 와이어를 넣지 않았는데도 실이 워낙에 두께가 있다 보니까 잎사귀 부분이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꼬불꼬불해지네요.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이 굵은 실은 이제 이 테이프뜨기 실 다이소에서 구입할 수 있었던 요거는 이제 6코로 시작하셔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늬단을 3단을 떠올린 거예요. 여기는 12코로 해서 무늬단을 2단 떠올렸잖아요. 요거는
6코로 시작해서 무늬 단을 3단, 5mm 바늘 사용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머리 부분은, 머리, 에, 자꾸 머리, 머리카락 같아. 이 잎사귀 부분은 이제 뭐, 이런 마크라메실을 이용하시던지, 아니면 면뜨개실. 요거는 한 줄로 했어요. 여기도. 다한 줄로 했어요. 한 줄로 한 거고, 이 처음에 짧은 뜨기에서 5코 올려서 4코로 내려가면 여기 길이가 조금 짧아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어떤 거는 6코 하고 어떤 거는 7코를 하고 이랬는데 6코나 7코나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이 뭐가 6코인지 뭐가 7코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요게 7코짜리인가 봐요. 조금 더 기네요. 조금 더. 그죠? 그래서 이거 면뜨개실은 이제 6코나 7코 잡으셔가지고 5코나 6코 짧은 뜨기로 내려오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이고요. 이것도 12코로 6코, 12코로 시작했고 여기는 이제 요 바로 윗단은 요거는 이제 무늬단을 바로 이제 사슬을 하나씩 주면서 코수 변동 없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 굵은 실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얇은 실은 잘안 보여서, 카메라에. 여러분들, 보시기가 힘들어서. 이제, 얇은 실로 하실 때, 6호 바늘 잡아서, 최소 6호 바늘 정도는 대줘야 요 정도 사이즈 나와지거든요. 그래서, 6호 바늘 사용이 가능한 실, 그러니까 실이 너무 얇으면 두 줄로 잡아서 하시면 되고요. 매직링 똑같이 매직링으로 시작을 하시고 이 실을 걸어놔서 이제 6호 바늘 사용해서 뜬다는 가정하에 뜨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6, 짧은 뜨기 6개, 둘, 다섯, 6개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모아주시고, 첫 코에 짧은 뜨기, 빼뜨기 연결해서 하시고, 땅, 사슬 하나, 땅, 아까 짧은 뜨기 12개, 하나, 이렇게 12코를 만드신 다음에 이 실끌어 올리셔가지고 첫 코에 이제 여기 무늬단 올라가기 직전에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실 코수를 늘려주는 거예요. 얇은 실로 하실 때 이렇게 해서 실 걸어 나오시고 한 번에
다섯 줄 통과하시고 사슬 하나 주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코스를 저희가 여기서 늘려줄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아서 원래는 여기 자리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자리. 같은 자리에 들어가셔가지고 다리를 걸쳐 나오시고 다음 코에 들어가서 다리 걸쳐 나오고 한 번에 통과하시고 사슬 하나 주시고 이런 식으로 가시면 코스가 늘어나거든요. 사슬 하나. 그래서 이렇게 늘려가시면 여기가 12개, 24코 정도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무늬가 12개 나오고 중간 사슬이 12개 나오고 이렇게 해서 24코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상태 그대로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코스 변동 없이 제가 이제 처음에 여기 알려드렸던 이제 요거 알려드렸던 요거 몸통 뜰때 이제 같은 다리 양다리를 이렇게 걸치는데 이제 겹쳐서 걸치지 않고 바로바로 다음 코로 넘어가서 이제 다리를 걸치셔가지고 뜨시면 이제 코스 변동 없이 올라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얇은 실로 뜨실 때는 이렇게 해서 파인애플 사이즈가 지금 굵은 실로 떴을 때는 엄청 커지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미니미한 사이즈로 나와집니다. 6호 바늘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여기 면뜨개 실로 이 잎사귀 부분을 올리실 거면 4호 바늘 사용하셔가지고 6코에서 7코 사슬 6개에서 7개 올리신 다음에 짧은뜨기로 다시 내려오셔가지고 여기에다가 걸치시면 되고 이 24코에서는 이제 이 코마다 넣으면은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잎사귀가 24개 나오겠죠? 그럼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사슬 부분에 이제 이게 뜨시면 여기 이 스티치 사이사이 부분 여기에다가 넣으셔가지고 짧은뜨기 하셔서 사슬 6개 올리시고 짧은뜨기로 내려와서 바로 다음 사슬로 건너가셔가지고 잎사귀를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키링 이제 충분히 한 30분, 손 빠르신 분들은 한 10분 정도면 충분히 예쁜 키링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지금 뜨면서 브랜드 생각을 해보니 요 잎사귀 부분만 약간 조정해서 수세미를 만들어도 너무 깜찍하게 괜찮을 것 같네요. 혹시나 제가 수세미를 만들게 되면 여러분께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요거를 조금 사이즈를 약간 더 크게 하셔가지고 주머니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도 이제 괜찮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잎사귀를 다뜬 다음에 이 실, 아까 제가 초록색 실을 이제 마무리 실을 여기 이제 짧은뜨기 했는 사이사이 넣어서 이렇게 쪼아줬잖아요. 그래서 쪼우지 않고 짧은뜨기를 끝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사슬로 저는 지금 이거 이중 사슬을 뜬 건데 굳이 이중 사슬까지는 안 하시고 이제 그냥 우리 사슬뜨기 하시듯이 사슬을 이렇게 쭉 뜨셔가지고 이렇게 복조리 형식으로 이렇게 쪼아서 이제 사용하시게끔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저도 이것도 이제 주머니, 이 저희 엄마들한테는 이 수납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머니 용도로 사용을 해볼까 하고 처음 만들었던 건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너무 사이즈를 이제 크게 하면 가방에 이쁘지 않을 것 같아서 소품의 역할이 제대로 안될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거는 이제 접고 그냥 이렇게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차키 하나 정도는 들어가져요. 제가 지금 무선 이어폰 버즈나 뭐 아이폰 그이 무선 이어폰 이 그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여기다가 넣어서 사용하시는 이제 주머니 용도로 사용하셔도 버즈 정도는 들어갈 것 같긴 하네요. 아이폰 거는 제가 아직 한 번도 케이스를 제가 직접 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버즈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늘어나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만드셔가지고 사용을 한번 해보시고, 가방에도 예쁘게 장식으로 달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어땠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